광화문인 네, 광화문을 지금 네, 현장을 네, 가시려고 네, 하시는 건데 달랑 있는데 네. 여기서 경찰이 네. 3시부터 이게 막은 거예요. 아, 3시부터요? 3시부터. 이게 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지금 이동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라고. 여기 있는 것도 네.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 불법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현재는 제가 드리죠.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네. 그리고 집회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막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아홉 명을 연행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네. 끝나자마자 지금 네. 달려와서 연행자를 지금 네. 빨리 석방해라 네. 그리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와 있죠. 네. 경찰이, 문제, 경찰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집회 신고가 돼 있어. 네. 이미 그리고 일주일간 집회 신고가 돼 있었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워낙 생각보다 힘들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난리예요. 저 경찰 쪽하고 만났고 이것은 오히려 경찰이 네?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연행자를 석방하고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는 답을 받았어요. 수능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이것은 심리적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고민을 쌓여야지. 그럼 그, 아니, 사례용으로까지 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동포들한테 수해까지 당했는데, 거기 보내서, 그러면 남북, 이 전쟁, 막 이런 긴장각도로 네. 치킨게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박근혜 정부한테도 우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풀게 서로 만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네.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연행된 농민들이 그런 농민가를 진리를 외치는 경제들 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을 좀 보고 뭔가 박근혜가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치유에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것이 그것이 기쁜 거고 눈 앞에서 온기 동기를 그냥 팔로 걷어 찾으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노동자도 정상이고 농민들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 청와대에 박근혜가 미쳐가지고 이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영한 이 미쳐 돌아가는 청와대 박근혜 도중에 우리 당진의 농민 형제가 경찰서에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와서 같이 지금 빼왔습니다. 잘했죠? 네.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여기 의원님 같이 계신데 저희 당이 국회 상황이 역부족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실정실 춤출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쟁! 말이 좀 좋아요! 말이 좀 좋아요! 진리를 외치는 경제들이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강광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이 차가 왜 지금 못 지나가? 어디가 있어? 네? 우리 어디? 어떤 거야? 이 차가 지금 왜 여기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답변이 아니래도 네, 아니, 직접 가서 직접 네. 찍는 건 저희가 그러니까 저 찍고 있어요. 아, 찍으세요. 네. 네.
아니 공무집행 하시는데 왜 피하시고? 아니 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 이 차가 불법인지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적금이 있다니까요. 아니 적 오빠 공무집행 하시는데 답변하시는데 이제 왜 우리나라 경찰 맨날 도망 다녀요? 네? 우리나라 경찰들은 맨날 도망 다녀요. 아무리 집회가 국회가 있어도 여섯 여자 경찰이 데려가게 돼 있는데 왜 농민들과 특별하게 남자는 옷을 다 벗겨가면서 가져가는 게 반드시 부담스러운지 이거를 내리고 그냥 빈차로는 통과를 하든가 나락이 문제라 빈차로는 통과를 하든가 나락을 싣고는 못 지나간다는 입장이에요. 예, 왜 나락을 못 싣느냐 그랬더니 뭐 일단 뭐 뿌려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런 입장이라서 실구는 못 간다. 실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향을 하셔야 된다. 예, 지금 이런 입장이고. 나락 하나가 1000kg요? 네, 네. 어, 나락이 그러면 저기 무기가 아닌데 왜 못 실고 가게 하죠? 아무래도 나락을 우리가 뿌려버릴까 봐. 실고 오면 아닌데 그게 보여지면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를 하게 될까 봐. 현 정권이 그걸 좀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쌀값 폭락 때문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쌀값 80kg 기준 한 가마에 얼마를 지금 김제에서 지금 우리가 도정해야 되는데 13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11만 한 4, 5천 원 받고 있어요. 한 가마에 11만 4, 5천 원? 네, 80kg에. 그럼 그게 한 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비용이 소비돼요? 원가가 지금 정확한 계산 안 나왔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지금 21만 원인데 그럼 10만 원 가마당 손해를 보고 지금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 국산이 9만 원대 들었는데 그놈에 결국 맞추라는 얘기고 예. 우리가 여기 쌀을 나락을 싣고 왔는 한 가마니 80kg 기준 11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진짜 예. 비료값도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돼야지 이게 타산이 맞는 거예요? 최악? 근데 뭐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계산이 나왔고 저는 정확한 모르지만 대충 얼마 정도? 대충 20만 원 넘어야만 20만 원 넘어야지 그나마 네, 쌀 문제를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그 일하고 있는 그 피땀을 네. 이런 그 어떤 그 대가 예.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갖고 막 그 돈을 갈아 예. 엎어버리고 막 그런 그리고 이게 정말 계산해보면은 예. 개사료 값도 안 됩니다. 사람이 먹는 쌀이 정말 개사료 값도 안 된다는 게 맞아요. 개사료가 더 비싸요. 예, 그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전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갖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온 건 없어요? 쌀값을 조정해 농림축산부나 이런 데서? 그건 없고 우리가 이제 그 쌀을 네. 뭐 수익 개방을 좀 억제해달라 아니면 뭐 네. 수매 배상을 좀 올려달라 하니까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네. 절대 농지를 없애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농사를 때려치고 그냥 공장 돌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농지 보전 농지가 있는데 그 보전 농지를 네. 없애가지고 거기다 공장에다 축사를 질 수 있게끔 네. 그걸 절대 농지 없애주겠다 이게 대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식량 밖으로는 우리가 지키지 그렇죠, 않으면 식량주권이죠. 예, 앞으로는 이제 정말 국민의 어떤 큰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위협의 소지가 참 분명함으로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주무셔야 되냐고. 안녕하세요.